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 아주 그냥 최고죠.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아카시아 튀김을 못 해먹는 건가 했는데 드디어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러 갈 시간이 없어. 튀김가루가 있어야 이게 제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밀가루, 튀김가루를 아들 보러 퇴근 시간에 사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튀김은 이렇게 많이 하면은 두고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막 했을 때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달린 거, 이렇게 안딴 거, 송이채 있는 거 남겨놓은 거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한 보름이 다 됐는데 세상에 저렇게 튀김을 해 먹었어요. 아주 쉬워요. 튀김가루하고 거기 분량이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튀겨서 막 금방 먹으면 어우 세상에 또 먹고 싶네. 지금 요거 며칠 됐는데 한지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세상에. 여러분들 내년에 꼭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정지 먹어갖고 올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다 작업만 해놓고 너무 맛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아주 실컷 먹었어요, 실컷. 튀기면서 제가 한 접시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한 접시 정도 맛있어. 남겨놨어요. 이제 가족들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반죽 좀 남은 거에다가 요 섞어서 이제 저기다가 계란 2개 하고 그냥 이렇게 반죽 농도를 맞춰서 아카시아 꽃을 조금 저건 빨간 꽃이에요. 색깔이 더 초록에 더 맛있어 보이죠? 신기하게 아직 보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변함이 없어요. 썩지를 않고 그래서 면역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증표인 것 같아요. 이 아카시아가 정말 정말 진짜 좋아요. 우리 그 균을 물리쳐주고 제거해주고 우리 항암 효과까지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카시아 효능 아래 설명란에 제가 넣어놓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 진짜 내년에는 꼭 아카시아를 꼭 따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아카시아 비빔밥을 남편하고 같이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냥 환상의 맛이요. 초고추장 좀 넣고 해가지고 비벼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행복 아카시아 치즈 플러스 행복 케이크 완전히 그 만들 속에서 거예요. 허우적대요. 저렇게 치즈 이렇게 한번 조그마한 거 1, 2천 원 하는 거 사서 조금 얹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번에도 부쳐 먹었거든요. 부친 게 너무 맛있어갖고 자주 부쳐 먹고 싶어요. 밀가루 하나도 안 넣고 계란만 넣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저기 튀김가루하고 조금 남은 거에다가 계란만 넣어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치즈를 넣고 하니까 아 이거 정말 꿀팁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부침개 할 때도 저걸 넣고 하시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밀가루를 안 먹으려고 어지간해서 이제 부침개를 안 해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부침개, 김치 부침개도 잘 해먹고 그랬거든요. 거의 밀가루를 안 먹는데 튀김가루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꼭그 요리에
들어가야 할 때는 꼭 있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거는 가루를 제가 뽕잎가루 뭐 저기 매각가루 이것저것 다 섞어서 가끔 한 잔씩 타 먹는 끝내줘요 끝내줘요 한 3스푼 넣고 또 기분을 근데 아우 맛이 또 이건 더 좋아요 더 좋아 저 가루 넣은 것은 치즈가루 안 넣고 저거는 치즈가루 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네. 지금 먼저 한 거 먹으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막 엔도르핀이 분비되죠 행복해지잖아요 요 이렇게 보시면 세워, 안 최고 최고 세상 이런 말로 꼭 봐서 행복해 되죠 이 효능도 안 하셔야 돼 대신에 정말 맛있어요 제가 아유 그냥 강추드려요 강추 이게 치즈예요 치즈 치즈, 치즈.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끝내주게 맛있어 끝내주게 아 진짜 해놓으니까 끝내줘요 우리 아들도 남편도 다 이걸로 한 끼를 다 때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근데 드시면 감탄 감탄 연속 감탄이에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이런 그 빈대떡을 처음 먹어본 다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그러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 맛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열렬 팬들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면역력 식품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에도 도움되고 성인병에도 도움되고 항암효과에도 도움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이 아카시아 꽃 내년에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카시아 비빔밥 한 거 그 남편이랑 같이 먹은 것도 이제 작업할 거예요 여러분 힐링 되시죠 아카시아 튀김 아카시아 부침 완전히 아카시아 꽃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찼잖아요 얼마나 면역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우리 함께 나눠가요 여러분 김정옥 건강전도사와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웃음치료 운동도 하시고 내 건강운동도 하시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함께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